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재능 기부 다섯 번째인가? 저의 고전시가 재능 기부예요. 오늘은 어부사시사 가져왔어요. 오늘은 2023년이 되었는데 3년이 되고 좀 지났죠. 군무원 국어 시험, 군무원 시험 이제 한창 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나라도 어렵고 여러분들 개인 사정도 힘든데 항상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제 무료 강의 시리즈를 2023년도에도 하나 이어가는 거예요. 어부사시사입니다. 어부사시사는 뭐 다들 알겠지만은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과거에 꽤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어요.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은 고전 시가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뭐 용비어 천가, 그 다음에 송강 정철 선생의 가사 문학 시리즈,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인곡, 또 뭐 있지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 제가 관동별곡 한번 무료 강의 올려드렸고 3시간짜리로, 그 다음에 용비어 천가도 한번 했고. 저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어부사시사도 언젠가는 칼을 빼들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칼을 빼들고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어부사시사를 이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공무원 시험 학습을 위해서, 수험 학습을 위해서 어부사시사를 촬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우리 군무원 수험 준비생들을 위해서 어부사시사를 촬영하는 것이니까 군무원 국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 강의에는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여기에 PPT에 있는 내용 기본적인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작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전문, 그리고 전문 해석,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맨 뒤에는 간단한 문제들이 첨부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여러 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우리 군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국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어부사시사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 강의가 있어가지고 약간 목이 잠기는데 강의하다 보면 풀릴 거예요. 즐겁게 가자고요. 자, 제목의 의미는 보고 가야죠. 자, 윤선도 선생이에요. 호는 고산이에요. 고산. 다른 이름도 있지만 보통 고산 윤선도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연시조. 이따 뒤에 작품 설명 있습니다. 연시조, 연시조. 어부사시사라고 해가지고 어부로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사시 사계절을 시조로 담은 노래, 이런 뜻으로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러는 거예요. 제목의 의미부터 보고 가야 되죠. 얘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라고 함은 여러 개의 시조를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로 쭉 가는 걸 연시조라고 하죠. 오늘 강의의 대략적인 수업은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강의의 설명은 강의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듯이 크게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시간은 뭐 40분이 되면서 50분을 1시간 단위로 살지 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은 윤선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부사시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그리고 뒤에 문제풀이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얘는 윤선도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 모르겠지만 윤선도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유배 갔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길도에서 은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배 갔어요. 그리고 또 유배 갔죠. 참 윤선도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생이 유배를 많이 갔습니다. 유배. 유배를 많이 다녔어요. 유배를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배를 가면 괴롭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유배의 고통과 한을 문학으로 풀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선도의 그런 여러 가지 시조들, 뭐 만흥, 대표적인 게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선도의 그런 정신세계와 문학적인 세계를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배, 그리고 문학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의 저서는 고산유고, 1600년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0년대 윤선도는 본관이 해남이고 그리고 호가 고산이고
또는 해옹이라고 보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천성이 산 또는 바다하고 어울렸거든요. 그 곳이 어디겠어? 유배지지. 이름이 자기의 운명을 만든 것인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좀 해줄게요. 총 40수의 연시조예요. 모두 40수의 연시조입니다. 우리가 연필은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연필을 세는 단위는 자루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계란은 30개가 한 판, 판 이렇게 계란을 세는 단위잖아요. 이렇게 시조는 수를 통해서 세요. 시조 한 수, 두 수, 수수, 태수. 그래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모두 40편, 40개, 40수의 연시조인데 개별로만 놓고 보면 평시조이고 그게 40조로 제목이, 40소로 제목이 묶이면서 연시조가 되는 거예요. 연시조가. 성격은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긴다라고 해서 한가롭게 즐기는 여유로운 태도 한정가 그렇습니다. 한정가. 강호 한정가 할 수 있어요. 강호라는 말이 자연이니까. 그래서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노래다 강호 한정가, 한가롭게 즐기는 노래 한정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부의 마음과 어부의 자세와 어부의 생활 태도를 다루었다 그래서 어부가 그럽니다. 어부가. 그냥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성격을 나누어 놓은 것이고 뭐 대꾸, 반복, 의성법 등 아주 다양한 표현법들이 사용되어서 여기 40수에 있는 시조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네 수를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엿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가 다양한 표현법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제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즐거움. 그래서 한정가예요. 근데 한가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부가예요. 1600년대라고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윤선도의 문집이 고산유고였습니다. 보길도 아까 보길도에 거기 그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랬죠. 40수의 단가로 작자 나이 67세 모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40세라는 것은 이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이렇게 어부라 사실할 때 사실 춘하추동 이렇게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각각의 열수씩이에요. 시조 10개씩, 10편씩, 열수씩. 그래서 총 40수의 연시조예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땡땡땡땡땡땡, 열 번째 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수 이런 식으로 열이죠. 그래서 10개씩 곱하기 4니까 40수의 연시죠. 춘하추동 네 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었으니까는 춘하추동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이거는 군무원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아시겠지만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되고 하지만 모든 것은 이해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면 좋겠죠. 이따가 외우셔야 될 게 있긴 있는데 이 각각의 열수가 계절별로 각각의 열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에서는 배가 출항을 해요. 출항. 빵 하고 나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근데 그 연료를 실은 그 연료로 태워서 가는 그런 빵 하는 배가 아니라 이제 노젓는 배겠죠. 배가 출항에서부터 쭉 해서 끝날 때는 배가 귀항을 하는 것까지 출발부터 돌아오는 내용까지 다 이게 보면 짜임이 있습니다. 짜임이. 그래서 배가 출항하면서부터 귀항할 때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계절로 보아서 총 10수씩의 연시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온 어부사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현보라는 자가 지은 이현보라는 작가가 지은 어부사라는 시조가 있어요. 시조가 있고요. 그 어부사가 있고 또 어부가가 있고 어부사라는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현보가 지은 헷갈렸어요. 어부가라는 시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윤선도가 모두 참고했어요. 이 시조도 아름답고 이 작품도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을 윤선도가 모두 참고해가지고 그 모든 어부 노래들의 집대성이고 가장 최종작인 뭐예요? 윤선도의 어부사 시사를 40수로 완벽하게 지어낸 것이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요거 이따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주에 대한 공부 먼저 한번 하고 가자 그랬어요. 시주에 대한 공부.